여자아기를 찾습니다. 분홍색 줄무늬 옷을 입은 한 살 된 여자아기를 찾습니다. 아기를 데리고 계신 분은 카운터로 와주세요.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여자아기를 찾습니다. 분홍색 줄무늬 옷을 입은 한 살 된 여자아기를 찾습니다. 아기를 데리고 계신 분은 카운터로 와주세요. 경찰은 언제 와? 아줌마! 예리야! 아유,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! 차는 급히 빼달라 그러지, 애기는 울지, 그래서 데리고 갔다 왔는데. 아니, 어디 계셨어요? 얼마나 찾았는데? 별꼬냐 정말. 이혼해 우리. 갑자기 무슨 말이야? 이대로 살다간 나도 우리 윤희도 제명 못 살겠어. 갑자기 왜 그러는데? 오늘 일 때문에 그래?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? 윤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. 예, 너 말 참 우습게 한다.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이윤희가 미워서 일부러 잃어버렸다는 소리니? 아니라고 하시겠죠. 근데 한알 보면 열을 안다고 어떻게 우는 아기를 두고 자리를 비울 수가 있죠? 이 애가 얘가 지금 생사람 잡네? 아, 그러면 화장실 가는데 애를 데리고 가니? 애초에 아기를 데리고 찜질방 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너희 애기 보느라고 내가 여기저기 몸이 아파서 찜질 좀 하러 갔어. 그 잘못됐니? 애 봐준 공은 없다고 업고 달래고 씻기고 응? 고생하면서 봐줬더니 사람 몰아세워? 우리 윤희 이뻐하지도 않으면서 억지로 봐주신 거 맞잖아요. 전 눈도 없고 귀도 없는 줄 아세요? 저라고 아이 두고 일하러 나가고 싶은 줄 아세요? 너 일하러 가는 게 내 탓이니? 너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이 꼴이 된 거 아니야? 너 말 잘했다. 나도 너 꼴 보기 싫으니까 이참에 이혼해. 엄마까지 왜 이래? 혼수를 제대로 해왔길래 짓고 하는데 돈 한 푼 보태줬어? 제대로 한 게 없으면은 싹싹하게나 굴든가. 아이, 뚱하니 꼬다 논보리자루 마냥 이 꾹 다물고 누가 널 이뻐하겠냐? 제가 아는 거 사사건건 못마땅해 하시는데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? 못마땅한 게 당연하지. 너 만나고 나서 우리 인생 나락으로 떨어졌어. 애 데리고 친정 가거라. 나도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 꼴 망하는 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. 당장 헤어져. 그래, 헤어져. 당신 잘못은 모르고 궁합 다랑에 남의 탓 만나신 어머니, 나도 더 이상 못 견디겠어. 이혼하자고! 많은 커플들이 결혼 전에 궁합을 보는데요, 이 궁합은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지 결혼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. 이번 부부의 경우 친구의 딸을 마음에 두고 며느리를 못마땅해하는 시어머니가 문제였는데요,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면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민법 제840조 3호에 따라 이혼이 성립됩니다. 하지만 궁합이 안 좋다는 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시어머니나 남편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 결국 이 부부의 미래는 아내의 손에 달린 셈이죠. 현재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요,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좀 더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아내와 딸에 대한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.